정사각에서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것은 요거 함수값 알려주는 거죠. 여기가 4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 y좌표가 4라는 소리입니다. d. 그러면 여기 x에 뭐 대입하면 4가 될까 찾아보면 되죠. c점의 x좌표를 뭐 a라고 표현을 해봅시다. a 대입하면 4 나와야 돼요. 그래서 4는 a를 대입한 로그 2에다가 a 대입하게 되면 4가 돼야 돼요. 그래서 a는 2의 4승 16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얘는 16. 자,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도 4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b점의 x좌표를 small b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12가 돼야지만 여기서까지가 4라고 볼수 있죠. 그 다음 b점의 x좌표. 아, 그럼 여기 그냥 10이네요. 그래서 답은 12.